네, 샬롬. 네, 샬롬 반갑습니다. 보여드릴 거는 짜잔. 이렇게 아침에 무만 자른 거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시래기랑 콩가루 해놓고, 맛있게 끓였습니다. 여기에 간한 것은 소금물 좀 넣었습니다. 네, 꽃소금을 사줬는데, 소금 이렇게 굵은 소금을 넣고 또뭐 넣었지? 네, 참치액을 좀 넣었습니다. 2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맛을 내었고 생수에 소금이랑 참치액 넣고 맛을 내었습니다. 어머님은 보통 여기 다시다를 이렇게 넣어서 맛을 내고 계십니다. 네, 콩가루가 한국산이어서 맛있게 보이네요. 2024년 3월 22일 금요일에 시장에서 한국산, 온산지가 한국산이고, 콩가루를 5,000원에 샀는데, 봄이라서 숙을 콩가루에 묻혀서 국을 끓여 먹으려고 사둔 것 같습니다. 샀었는데, 또 지금 시래기에 이렇게 맛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거는 우울한 곁들여서 시래기를 이렇게 콩가루 묻혀서 했는데, 이거는 비벼서, 인제돈 비벼서 고추장 막 넣고, 그래서 맛있게 비벼서 먹고, 이 국물도 또 먹어보면, 지금 아직 김이 나는데, 국물도, 아, 시원하네요. 네, 무랑 같이 해서 시원한 맛이. 네, 샤워를 했고, 네, 무랑 같이 곁들여서 하니까 콩가루도 구수하면서 또 시원한 맛까지 나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 시래기, 콩가루, 나물 함께 하셨습니다. 밥을 비벼서 고추장 넣고 밥을 비벼도 맛있고, 또 그냥 국처럼 떠 먹어도 맛있고, 비벼서 먹으면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텃밭에서 또 농사 지으신 무라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래기도 부모님 농사 지으신 모청으로 만든 시래기입니다. 배추랑 모청이랑 같이 곁들여져 있는 시래기인데 주셔서 잘 먹을게요. 네, 이게 영주 경상북도 영주가 어머님 고향이신데 거기서 잘해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어머님 고향이 영주인데, 영주가 콩을 잘 재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콩가루 음식이 발달했는 것 같습니다. 이 음식을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부터 어머님 잘 하시는 무가, 가을에는 인삼보다도 더 좋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삼보다도 더 좋은 무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오늘 허리 건강에 좋은 음식도 많이 올렸습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두부, 부추, 또 뭐죠? 사골, 또 여러 가지 토마토, 부추, 다이아든 토마토, 부추, 사골, 봐야 되겠네요. 네, 다시 한번 복습. 네, 토마토, 브로콜리, 달걀, 두부, 사골, 부추, 표고버섯이 좋고, 특별히 표고버섯은 복부지방을 빼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자매님들, 뭔가, 복부지방으로, 걱정하시는 자매님들께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오늘 시래기 무이 음식도 다이어트였습니다. 네, 다이어트 식품 무, 배추, 무청 시래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지금 또 좀 이따가 이렇게 멸치도 볶으려고 하는데 멸치 200g 당근이 5,000원인데 270g쯤이었는데 5,000원에 아주머니께서 해주셔서 11월 1일 금요일에 샀고
오늘이 11월 11일인데 열흘 동안 안 해먹고 있었는데 오늘 좀 볶아서 맛있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고추도 넣고 아몬드도 넣고 해서 맛있게 볶아서 온 가족이 같이 먹어야 되겠네요. 네, 멸치도 칼슘 밀려서 허리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식사 하시고 점심 드시고 항상 점심은 지났고 저녁 식사 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네, God bless you. Thank you. 샬롬. 감사합니다. 518팬 된거 감사합니다. 네, 33만의 조회수 감사합니다. 샬롬. 엔젤스 유튜브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Thank you. 샬롬. 감사합니다.